산전수전 공중전 특집 위드 태진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오늘 또 기대를 저버리자는 그 노란색 옷. 이거 보는 날도 팀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예? 예. 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정님 물도 못 마시고 있어요. 태진아 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김흥근님 태진아 씨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장모님이랑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손 한번 네,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입니다. 건강하세요. 배상식 씨 태진아님 빨리 보고 싶어요. 49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트로트 레전드 산전수전 공중전 특집인데 뭐 새 신곡이 나왔네요. 예예예. 예, 예. 어, 소개 좀 해주세요. 조금 됐어요. 나온 지 조금 됐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제목이 네.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인데요. 네. 제가 그 많은 히트곡 중에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없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3호곡을 그냥 뭐 명절 때 부르다 보니까 네. 아, 나는 태진아는 그냥 3호곡이 고향의 노래인갑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었어요. 어... 그래서 어느 날 네. 제가 이제 이루 보고 네. 아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노래를 하나 네가 좀 곡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루보고 네. 가사도 좀 네가 좀 직접 써달라. 그때 이루가 어릴 때 이제 고향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보고 내년에 또 와라 네. 이제 헤어질 때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네. 아 이거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원래 명절 때를 겨냥해서 나오는 노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쉬고 있으니까 네. 에이 명절까지 뭐 기다려 빨리 내자 네. 했더니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에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보통 작사가한테 돈을 지불하잖아요. 일요한테도 돈을 아 그러면 일요한테는 정확하게 작사비 작곡비 아하. 정확하게 뭐 3.3%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출해요. 제를 찍은 휴먼 다큐에도 태진아 선생님 레스토랑을 제가 찾아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매일 나오세요? 저 성실하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방송 나가고요. 네. 전국에서 많이 찾아와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이수경 씨 나오는 그 태진아 씨 카페라 이래갖고 네. 오셔갖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거 나온 CD도 많이 받아가시고 아 그래요? 제가 사인 CD에서 드리니까 네. 네. 노래만큼이나 패션이 화제던데 목에 목걸이를 한 너다섯 개 하고 나오는 것 같던데 요번 그 이제 컨셉이 네. 그 작게 사진에도 그렇고 네. 그 제가 이제 비하고 그 라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당시 때 그 느낌도 좀 있었고 예. 최근에 또 비가 다시 컴백을 해갖고 네. 빗강하면서 이제 뭐 화제가 되면서 다시 빗강도 역주행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라송도 그 당시 때 역주행했거든요. 네네네. 비가 그때 1위를 못했던 곡이었었죠. 11위까지가 갔다가 다시 30위로 밀렸는데 어허. 음악방송 저랑 같이 비지나 이제 하면서 그 라송을 하면서 KBS가 이제 금요일 예. 그 다음에 이제 MBC 음중하고 이 SBS 인기가요 하루 이제 10시에 딱 리허설하러 왔는데 네. 그날 벌써 3일 만에 1위를 한 거예요. 우와. 역주행을 해서. 우와. 아 그러니까 네. 야 이번에 나도 한번 B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러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번은 아 B 컨셉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뭐 주위에서는 B 컨셉이다 방탄 컨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패션 감각을 G드래곤도 인정했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예. 드래곤이 한번은 제 옷 입은 걸 보고 방송해서 아 전 태자 선생님이 옷 입은 거를 한번 난 정말 좋아한다. 한번 또 콘서트 할 때 네. 그렇게 옷을 한번 입고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수트가 잘 맞는 건 몸매가 젊은 시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비결이 엄청 궁금하네요. 저는 그 네. 옛날에 데뷔할 때 몸무게하고 지금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 진짜요? 예, 네,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1989년도 옥경이 네. 31년 전에 몸무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 옛날에 네. 틀어드리니까 아, 네. 하루 두 끼만 드세요? 저는 하루 두 끼 먹고 그거 아시잖아요. 저녁 안 드시고? 네, 저녁 안 먹고. 그러니까 아. 아침 겸 점심 12시 아. 저녁 겸 점심 6시 반에서 7시 사이 아. 그래야 물 많이 먹고요. 아, 물 많이 먹고 네, 근데 걷는 거 많이 하고
전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가 이제 5층인데 네.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애초에 살 때부터 건물 살 때부터 없었는데 그냥 걸어 다녀요. 매일 심심하면. 걷고 심심하면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그게 또 비결이구나. 네. 김효숙님 태진아 선생님 역시 옷 색깔 센스 탁월하세요. 김영현님 스튜디오 개나리가 피었네요. 네. 태진아 쌤의 열정 존경해요. 네. 김승희 씨 보는 애도 켰는데 완전 컬러풀 뷰티풀 태진아 오빠 짱. 감사합니다. 안효정님 태진아 쌤 신곡 너무나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최고예요 하셨는데 일단 한번 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게요. 네. 그 고향 가는 네. 기차를 타고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옛날 생각을 해서 네. 요즘은 이런 그 기차가 없는데 네. 그 기차 소리를 옛날 걸 좀 집어넣었어요. 아.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그래요? 네. 야, 요 곡 진짜 명절 때는 네. 많이 나오겠네. 들어보겠습니다. 태진아 신곡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문미희 씨, 태진아 선생님 역시 구성지네요. 신곡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네, 2901 노래가 흥겨워서 서울역으로 지하철 갈아탈 뻔했네요. 태진아님 이번 추석에 바쁘시겠어요. 네. 이철승 씨 어깨 아침부터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 아싸. 안효정님 어깨가 덩실덩실 흥폭발 얼씨구. 신명숙님 요즘 체중 조절하느라 엄청 노력 중인데 태진아님 변화없는 체중으로 유지하는 몸매가 너무 부럽다고. 네. 자 오늘 산전수정 공중전 인생의 고수와 함께하는 태진아씨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계전선에 예. 뛰어들어서 안 해본 하세요. 일이 없을 정도였죠. 저희 집은 너무 예. 못 살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정말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 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뭐 공부는 제가 잘했거든요. 국민학교 네. 때 초등학교 때 근데 네. 중학교 시험 칠 때 백지애로 냈어요. 백지애 이름만 딱 써서 내고 왜냐면 합격하고 나면 못 보내는 엄마 아빠는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 저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공책 세연필을 써보질 못했어요. 아, 너무 배고파서 14살에 서울 네. 올라와서 네네. 처음 가진 직업이 이제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38가지 원래 37가지였었는데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아, 제가 저 카페에서 이제 제가 저희 회사 그 카페에서 네. 이 서빙하잖아요. 서빙. 네. 그러니까 하나가 네. 더 늘어버린 거예요. 맞죠. 내가 이수경 씨 오시면 제가 서빙 네. 직접 서빙하잖아요. 맞죠, 맞아. 맞죠. 네, 너무 배고파서 손님 만두를 훔쳐 먹은 기억도 있다면서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중국집 배달할 때 그 군만두가 10개잖아요 원래가. 네네네네.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맛있. 먹고 싶어서 네. 그걸 하나 먹었어요. 네. 근데 9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생각이 그때 뭐 14살, 15살 때니까 네. 짝이 맞아야 되잖아. 네. 하나 더 먹었어요. 그게 이제 배달을 갔는데 네. 야 인마 왜 이거 만두가 8개 자식아 이러길래 네. 언뜻 생각에 네. 저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 주방장님이 생신날인데 네. 이 8개 들어간 거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10개 들어간 건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8개짜리를 갖고 왔다 그랬더니 아 그랬구나. 야 하나 더 먹어라 너. 에이. 하나 먹어라 너도. 네. 그 저는 하나 더 먹게 됐으니까 3개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며칠 있다가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중국집 오셔가지고 에이. 어 주방장 일로 와봐. 그날 에이. 생일날이라고 말이야. 만두 8개짜리 고기 넣어서 줬다며. 그 제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 발각대하고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아,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진짜. 야. 아이고 나 진짜. 야, 진짜 서러웠던 기억은 뭐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 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예. 배고팠어도 역시 배고픈 게. 예. 예.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도 울어봤고 너무 배가 불러서도 울어봤고 중국집 배달할 때 너무 많이 먹었고 배달할 때.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너무 계속 울어봤고 네. 너무 더워서도 울어봤고 너무 추워서도 울어봤어요. 그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네. 가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일본 식집에서 네. 이렇게 이제 서빙하고 이럴 때인데 네.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서빙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제가 불렀더니 어떤 분이 야 인마 내리 좀 와봐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너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언제 시간 날 때 인마 와서 연습해서 가수 한번 해봐. 그 명함을 딱 보니까 작곡가 서승일
씨라고 써 있어요. 오.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 3호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아, 그 서승일 씨가.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 가수 연습하게 돼가지고 아. 오늘날 가수도 됐고 노래 제 이름도 그분이 지어줬고 아. 태연실 그 탤런트 그 선배 태 씨에다가 남진 진짜 나우나 아짜 네. 그리고 태진아 이렇게. 그래서 됐구나. 네. 네. 송대관 씨하고는 진짜 그렇게 막 신경 세우고 토닥거리는 거 아니에요? 컨셉이죠. 그건 컨셉이고 네. 가장 제가 이제 친한 네. 선배죠. 네. 네. 가요계에 가장 친한 선배. 네. 네. 태진아 씨 놀란 건 사람 아무리 뭐 돈 있어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큰 용돈 주기가 힘든데 맨날 이렇게 돈을 찾아갖고 후배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아 저도 이제 그 네. 너무 배고픔이 있었고 신인 시절 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 선배들이 저한테 용돈 좀 주시면. 네. 그게 참 큰 저한테 힘이 됐었었어요. 네. 네, 기분도 좋았고 저한테 그 응원의 메시지 같았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그 뭐 저한테 이렇게 생활화돼 있어요. 아, 네.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그 뭐 한 달이라기보다도 네.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네. 어떤 달은 돈이 좀 많이 없을 때도 있고 네. 어떤 달은 또 돈이 또 많이 이렇게 남을 때도 있고 네. 네. 방송할 때 많이 들어가요. 아. 음악방송 하면 후배들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네. 뭐 인기가도 이제 와고 음악방송 요번에 됐습니다. 네. 그러면 후배들이 이제 뭐 인사하러 오잖아요. 네. 신곡 나왔다고 네. CD 저한테 주잖아요. 네. 그거 CD 받으면서 야 이게 내가 재수가 있는 돈이니까 네. 꼭 인기가서 1등 해라. 네. 밥 사다들 먹으라는 데 이렇게 돼요. 그 용돈 수준 네. 아니던데 꽤 많이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나간 적도 있다. 한 번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이제 명절 때 혹시 음악방송 하게 되면 네. 어 진짜 그때는 한 1,000만 원 돈 천만 원 나가요. 야 부인이 옥경 씨가 그거 좀 잔소리하지 않아요? 본인은 뭐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버는 돈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쓰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편안한 분이시구나 네. 옥경 씨가. 거기 이태리 레스토랑에 늘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예. 예. 뭐 오전에 저와 같이 출근하고 네. 같이 퇴근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 옥경이 노래도 있지만. 뭐 제가 가장 힘들 때 미국에서 제가 그때는 길에서 행상할 때잖아요. 행상할 때 만났으니까 정말 거의 뭐 거지나 다름 없잖아요, 그죠? 그쵸, 길에서 그쵸. 행상하는 거니까. 거지나 다름 없죠. 예, 뭐 지나가는 분한테 한 푼 주세요나 뭐 이거 하나 팔아 주세요나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럴 때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뭐, 아. 뭐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예요. 저는 네네. 뭐 다시 태어나도. 옥경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야말로 조강지처. 예, 예. 그 시절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럼요. 예. 아내에게 짧게 한마디 해보시죠. 뭐. 뭐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네. 이번에 당신하고 결혼할 거고 네. 예, 저의 모든 100점이 있다 그러면 태진아 100점이 있다는 99점이 당신입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네,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부럽네요. 네. 거의 뭐 예, 지금 그 로버 FM은 일어나면 거의 뭐 거의 매일 듣다 싶어요. 아 진짜요? 이 시간이면 일어나서 뭐 얼굴에 이제 뭐 씻고 화장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아 옥경 씨 감사합니다. 이야. 네, 안 그래도 아무 전에 듣다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미정 씨 밝게 사시는 모습에 저까지 밝아지는 느낌이네요. 김효숙 씨 태진아 선생님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힘들었어요 네, 진짜. 태진아 선생님을 보면 늘 즐겁습니다. 김수정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만약 다음에 신곡을 내고 후배 가서 듀엣하게 된다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딱 한 명만 짚어주세요. 난 비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비하고 다시? 네, 비하고. 아 손주아 씨는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처럼 요즘 임영웅 영탁이 새로운 트로트 라이벌로 떴는데 두 후배 중에 누가 더 태진아 씨하고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영탁하고 둘이 이렇게 보면은 네. 영탁이가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영탁이. 네. 네. 그 친구 작곡도 잘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작곡도 하고 하니까 영탁이가 네. 저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네. 근데 다 뭐 이번 미스터 트롯에 나온 친구들이 네. 뭐 베스트 세븐 아니라 베스트 일레븐까지도 베스트 20까지도 다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고 앞으로 네. 21세기를 이어갈 트로트의 그야말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목들이에요. 제목들. 그렇죠? 큰 제목들. 네. 자 태진아 씨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가시기 전에 퀴즈 하나 내주세요. 31페이지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넉넉고 있잖아요. 네. 자 퀴즈. 제가 작곡하고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요. 제가 작곡하고 제 아들 이루가 작사한 노래인데요. 다음 중 뭘까요?
1번. 네, 1번은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2번은 까만 안경이고 3번은 동반자입니다. 네. 네, 동반자. 아, 이 동반자. 여러분들 네. 아시죠? 네. 네. 자, 샵 1035 유료지만 김은재 100원 고릴라 무료 세 분에게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자, 끝에 마무리도 광고 듣고 계속 계셔주세요. 네네네네. 네, 자, 1번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2번 까만 안경. 3번 동반자. 네. 동반자, 동반자. 광고 네. 듣고 올게요. 퀴즈 정답은 3번 동반자였어요. 아이스크림 쿠폰 받을 세 분 오늘 방송 끝나고 1회 홈페이지 올려드리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립니다. 자, 최진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요즘 트로트 네. 열풍인데 후배들에게 네. 하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 뭐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가수는 사실 히트곡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새로운 후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히트곡을 많이 좀 냈으면 좋겠다. 아, 그러지 않으면 네. 또 사라져 네, 버리니까. 네, 네, 네. 히트곡을 많이 내야만이 네. 그게 이제 네. 연장되고 연장되고 네. 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 뭐 임영웅, 영탁, 김어중 이런 가수들 때문에 설 입지가 우리 태진 선생님 좁아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에. 전국에다 다 이제 행사를 해도 전국에서 하고 에. 방송을 해도 뭐 지금 방송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웅이도 그렇고 영탁이도 그렇고 미스터트롯에서 나와 있던 네. 모든 후배들이 네. 히트곡을 많이 내줘야 돼요. 본인들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히트곡을 내줘야 돼요. 그래 오래간다. 사실, 그렇죠. 이건 기획사에서 사장들이 그걸 참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해줘야 돼. 아, 네. 자 마지막 곡으로 태진아하고 비의 라송. 아 이게 요거. 뭔가면요. 네. 이게 비가 이제 라송 제가 그때 라라라라 하는데 제가 같이 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비한테 비야 네. 그 MR 좀 날 좀 빌려다. 네. 내가 노래 한번 불러봐야 돼. 아. 그래서 제가 부르고 아. 비가 오히려 라라라 하는데 이제 비가 불렀던 자리잖아요. 아. 그 비가 그 안에 들어오고 랩을 비가 했어요. 아하 네. 그랬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이대로 쭉 지금 살았어요. 이대로 지금 이대로가 만족. 욕심 안 내고. 예 네, 이대로가 만족. 우리 용돈 잘 주는 태진아 선생님 오늘 30분 데이트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곧 그 이태리 식당 놀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아 PD, 엔지니어 김기대, 배민선, 작가 송정윤, 박혜수, 변진설, 저는 DJ 이수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썽 많지만 순정적인 그런 기억 에러 에러 에러